한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얼마나 긴장을 하셨던 탓에 자꾸만 실수를 되풀이하고 계셨습니다. 니고데모가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부자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세리였습니다.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했습니다. 하루는 듣자니까 예수님께서 그 동리를 지나간다는 거였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가봤습니다. 사람들이 엄청 몰려있는 것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니고데모는 키가 작았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은 잘 안 들려 그런 줄 알고 과음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봤더니 저만큼 뽕나무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재빨리 뽕나무에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 웃고 말았습니다. 비로소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된 목사님이 얼른 말씀을 바꾸셨다고 그래요. 그때 마침 삭개오가 나타났습니다. 사케오가 뽕나무 위에 앉아있는 니고데모를 보고 말했습니다. 야, 거기 내 자리인데 왜 내가 올라갔냐? 어? 빨리 내려와라. 근데 웃기는커녕 이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왜 뽕나무 위에 올라갔대요? 여전히 웃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사람들을 IQ는 세 자리인데 가운데 점이 찍혀있는 게 문제라고 그러죠.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내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딘지 바로 그것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딘지를 발견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기쁨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장가를 갔습니다. 장가를 가서 첫날 밤을 보내면서 아내한테 그랬어요. 당신 하와의 뜻이 뭔 줄 알긴 아오? 그랬더니 제 처하는 얘기가 산자염이 아니에요. 아니, 당신은 목사의 딸로 자랐으면서 어떻게 그것도 제대로 여태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와의 뜻이 뭔지를 제가 제대로 풀이를 해줬습니다. 하와란 하늘같이 남편을 받드는 와이프를 하와라 한다. 내 아내가 그건 자기가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도대체 당신이 어떻게 그러면 하늘이냐는 거예요. 아니, 그럼 내가 하늘인 것도 모르고 내한테 시집을 왔단 말이야? 내가 하늘인 걸 증명해야 돼 그래? 증명해봐요 그래. 그래서 제가 결국 하늘인 걸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제 영문 이니셜이 이래요. S-O-N-G S-K-I-L-K Y-U-E-O-N-Y Sky. 근데 이제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남편을 하늘처럼 받들어 잘 섬기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아내에게 제가 아담의 뜻풀이를 왜 안 해줬겠어요? 아담이 어떤 것인지 그것도 역시 가르쳐 줬습니다. 아담이란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도 담담한 남자. 그게 아담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내는 열심히 잘 실천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어떻든 모든 이름에는 반드시 이름의 뜻이 있기 마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아이를 드디어 낳게 됐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제가 제일 먼저 준비하고 또 아이를 위해서 해주고 싶어 했던 것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아이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나는 내 아이를 어떤 이름으로 부를 건가? 이 아이가 어떻게 불리우기를 원할까? 그래서 고민 끝에 아이의 이름을 예찬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예찬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금방 보이는 반응이 그래요. 예수님 찬양의 약자인가요? 근데 저는 그런 뜻으로 이름을 짓지는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을 응용해서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리라. 저는 제 아이가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해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기를 마음속에 소원했습니다. 그 아이가 점점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년 시절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 청소년 시절에 잠깐의 실수로 아빠 엄마의 근심 걱정이 됐을 때 아이가 자신의 행동을 돌이키며 아빠에게 쓴 편지 내용 가운데 이런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인용하면서 이 뜻은 아빠도 잘하다시피 제 이름을 지을 때 아빠가 쓴 구절입니다.
저와 아빠 모든 가족들은 제가 이런 사람이 되길 원하겠지요. 저도 많이 소원합니다. 그런데 끝내 그 이름의 뜻대로 살지 못한 자신의 삶을 자책하면서 아이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름은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단순한 호칭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한 인생의 자존감이 되는가 하면 이것이 인생의 방향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름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무던히 노력하며 애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은 그 자체가 반드시 우리의 삶의 의미를 가져다 준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에도 좋은 이름이 있는가 하면 아주 나쁜 이름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서 말이죠. 한 아이가 동네 어르신한테 이런 질문을 받게 됐어요. 야, 너 저 어르신 함자가 어떻게 되냐? 근데 녀석이 하는 소리가 그랬습니다. 저 김가진인데요. 야, 이놈아. 어른 이름을 어떻게 함부로 그렇게 말하냐? 외자로 한자 한자 말해야 되지? 다시 말해라. 그랬더니 그 녀석이 머리를 걱정이면서 그랬어요. 저 김자 가짜, 진짜인데요. 그래서 이름이란 불리어서 좋은 이름이 있는가 하면 영 불리어서 좋지 않은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여저번에 제가 미국에 갔더니 한 자매가 자기를 소개하는데 자기 이름이 분년이래요. 옛날에는 연자도 많이 집어넣어서 이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산에 살 때 동주여자대학이라고 있었는데 거기 길년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저는 길자만 들어가면 무조건 이름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크를 금방 이해하시는 분은 두뇌가 아주 명석한 사람이지만 그게 무슨 말인가 그런 사람은 여전히 조금 두뇌 회전이 필요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운데 길자 들어가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얘가 하필이면 성이 주씨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이름이 불릴 때마다 기분이 어떠했겠냐 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년자를 많이 썼는데 이건 너무 극단적인 경우 같고 어쨌든 미국에 갔더니 그분이 자기 이름이 분년이래요. 근데 미국에서는 아다시피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 성을 따라가게 되잖아요. 이분이 이 씨한테 시집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를 소개할 때 그래요. 나는 이 분년입니다. 이 분년입니다. 그래요. 제가 그분 보고 그랬습니다. 나 씨한테 시집 안 가기 다행이네. 그러니까 이렇듯 이름은 좋은 이름이 있는가 하면요 나쁜 이름이 있어요. 저희 연구소 직원 얘기를 들었더니 그 자기 뭐 친구인가 누구 가까운 사람 가운데 이제 이름이 시원이라는 애가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시원인가? 그 엄마가 아이를 낳으면서 얼마나 시원하게 낳았던지 애 이름을 시원이라고 지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여기 출생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는데 아마도 고대 사회에서는 잘 아다시피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를 출산하다가 어머니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종종 있었으며 그리고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경우도 많았을 것이라 여깁니다. 그런데 여기 아이를 낳다가 고통스럽게 아이를 낳았든지 산모의 고통이 얼마나 그게 극에 달했든지 그 자신의 고통을 도무지 지워버리거나 잊을 수가 없어서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그만 아이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어버린 사건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야베스 야베스 그러니까 그 야베스라는 이름이 아주 이국적으로 들려져서 뭐 괜찮은 이름처럼 쉽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 어떠라. 성경은 이렇게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그 이름을 불러보라면 이렇게 우리는 그 이름을 불러볼 수 있습니다. 미스터 페인. 미스터 페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자신의 이름이 불리울 때마다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켜켜이 쌓여갔겠냐 하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 이 덧니 때문에 놀림감 된 것이 두고두고 지금도 상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얼굴이 어두운가 가만 생각해 본 일이 있어요. EBS 방송을 하게 됐었을 때 일입니다. 첫 해본 녹화를 끝내놓고 제가 제 자신의
그 얼굴을 화면으로 들여다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내 얼굴이 아니에요. 왜 저렇게 표정이 어두운가? 저 표정 가지고 어떻게 대국민 방송을 한단 말일까? 가만 생각해 봤더니 뜻밖에도 다른 게 아니었어요. 덧니 때문이죠. 어렸을 덧니 때문에 친구한테 놀림감이 됐습니다. 드라큐라 같다. 그때부터 그 덧니를 감추기 위해서 왜? 놀림감이 되고 싶지 않아서 침묵에 잠겼어요. 그래서 더 이상 놀림감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잃어버린 것 하나가 있었어요. 표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거 하나도 그렇게 오랫동안 깊은 상처가 되는 법인데 하물며 매번 미스터 페인으로 불릴 때 그 심정이 오죽했겠나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다가 누구를 떠올렸는가? 25세 작가 비르질 게오르기를 떠올렸습니다. 그가 루마니아에서 탄생했습니다. 루마니아에서 탄생한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유아 세례를 받게 돼 있었습니다. 유아 세례를 베풀 때 모든 부모들은 성인의 이름으로 유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생일이 다가오면 그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성인의 이름으로 생일 축하를 받곤 했습니다. 그런데 비르질이라는 이름이 성인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게오르기는 생일만 다가오면 너무너무 그게 괴로워서 아빠한테 항의합니다. 아빠, 왜 나에겐 성인의 이름을 지어주시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아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로마의 대시인 가운데 비르질이라는 이름이 있단다. 그런데 게오르기는 이렇게 회고합니다. 하지만 나는 결코 위로받지 못했다. 그것은 가혹한 형벌이었다. 생각해 보세요. 한 인생에 누구로부터 환영받지 못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거부당했다. 이것처럼 큰 고통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게으르기의 심정이 이해되곤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얼마나 가난과 함께 살았던지 말이죠. 김 두 장을 가지고 밥을 먹어야 했었고 심지어 그때만 해도 개구리를 잡아먹었는가 하면 얼마나 생필품이 적었던지 그때만 해도 초등학교 교사 월급이 17,000원이었어요. 제 부친께서 초등학교 교편을 잡으셨는데 아마도 그 17,000원 월급을 가지고 여섯 식구, 그 여섯 자녀를 다 키워내는 거에 제 어머니로서는 참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필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셨고 바느질 솜씨가 좋으셨던 제 어머니는 종종 동네 아주머니들의 한복을 치어서 싹쓸 200원씩 받기도 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제 어머니가 외상값을 받아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걸 받으러 가면 외상값을 제 시간에 제때 주기나 하나요? 준비가 안 됐다면서 보리쌀이라도 메고 가라고 그걸 들려주면 그걸 메고 오는 내 자신이 어떻게 처량하든지 말이에요. 너무 화가 나고 이런 행동을 해야 하는 나 자신이 너무너무 분해가지고 매고든 쌀자루를 내던져가지고 터지는 바람에 또 어머니한테 야단 맞을 생각에 그냥 그걸 쓸어모으면서 그냥 펑펑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만 해도 껌 하나가 얼마나 귀했는가 하면 껌을 씹다가 벽에다 붙여놓고 잠들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떼서 다시 씹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벌써 떨어지고 없어요. 동생이 벌써 우물우물 하고 있어요. 내놓으라니까 이 자식이 안 내놓는 거야. 야 인마 너는 어제 씹지도 안 했잖아 자식아. 빨리 내놔 인마. 그제서야 겨우 내놓긴 한데 아까워가지고 반만 떼주는 바람에 또 입 벌려라 그래가 또 훑어내고 말이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만 해도 우리에게 그 가장 큰 이벤트가 하나 있었다면 그건 언제든지 가을 운동회였습니다. 가을 운동회에서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 한 해 동안 운명이 결판났어요. 이기고 나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어쩌다가 눈깔 사탕 하나가 생겨서 들고 동네 나가면 애들이 개미떼처럼 몰려듭니다. 그럼 맨 먼저 묻는 거였어요. 야, 너 청군이냐 백군이냐? 같은 청군이라 그러면 두 번 빨아라잉. 백군이라 그러면 뭐라 하면 한 번만 빨아라잉. 그 넣었다가 빼버리고 이랬습니다. 그 운동에 제가 청군이 됐어요. 어머니들 띠를 하나 사달라고 그랬습니다. 당시에도 학교 운동회 앞에 학고방 같은 매점이 있어서 그런 것을 만들어 팔았어요. 근데 제 어머니가 기다리래요. 그날 아침이 됐습니다. 띠 어떻게 됐냐니까 제 어머니가 보따리를 풀더니 동네 아주머니들 한복 짓다 남은 헝겊을 가지고 띠를 이미 하나 만들어 두었어요. 그걸 건네줘요. 저는 다른 아이들도 똑같은 건 메고 오는 줄 알고 그걸 메고 운동장에 달려나갔습니다. 달려간 순간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다른 애들은 야, 띠 얇은 게 띠처럼 보이는데 내 건 왜 그렇게 두껍습니까?
제가 띠를 메고 나타난 게 아니라 두건을 메고 나타난 거예요. 거기다 다른 아이들 건 푸르디 푸른 하늘색인데 내 것만 웬 감청색이요. 내가 흑군인지 청군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어머니들은 선생 아들이 돼가지고 이게 뭐냐고 하나 사주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제 어머니가 그때 그냥 욕을 퍼붓기 시작하는데 저는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흉악한 욕을 들어본 건 처음이에요. 쇠가 만발이나 빠져 죽을놈아. 네가 그래가 빌어먹고 말지 이 자식아. 그냥 욕을 바가지로 아침부터 얻어먹고는 어떻게 쪽팔리든지 말이야. 하늘은 노랗고 다리는 후들후들 떨리고 앞은 캄캄하고 그날 결국 달리기에 꼴등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제가 제 어머니를 참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나중에 제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 어머니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모든 죄가를 제가 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제 어머니 모든 허물을 용서했어요. 근데 어머니를 쳐다보면 얼굴은 온데간데없고 띠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상처는 아물겠지만 흉터는 남는다. 상처는 아물겠지만 흉터는 남는다. 그게 어떤 상처든지 간에 그 상처가 개인에게는 큰 고통이며 아픔이며 시련이며 그것이 인생의 장애물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근데 출생부터가 환영받지 못했다. 출생부터 어머니의 생명을 위협했다. 나는 위험한 존재이다. 어머니에게 고통을 안겼던 아이였다. 이것이 그 자아상에 미쳤을 영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시련이며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출생부터 삐끄덕거렸던 생애, 출생부터 곤두박질 쳐버렸던 생애, 출생부터 환영받지 못했던 한 생명. 그가 짊어졌을 상처는 얼마나 컸던 것일까요? 일일이 다 헤아릴 수 없지만 분명 여기에 이 야벳에는 그 고통과 씨름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특히 부모에 대한 원망감도 그 속에 쓴뿌리로 사로잡아 그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그 역시 큰 고통 가운데 빠져 허우적거렸을 것입니다. 근데 도대체 그는 자신의 인생에 지워진 그 멍에를 어떻게 이겨냈길래 그는 자신에게 짐 지워졌던 그 고통을 어떻게 다 벗어 제낄 수 있었기에 그는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었기에 성경은 이런 인생에 대해서 형제보다 존귀한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도 성경은 비교급을 쓰고 있습니다. 형제들과 비교해서 형제보다 존귀한 자다. 무엇이 그를 존귀한 자에 끌어올렸을까요? 무엇이 그를 뛰어난 자 되게 했을까요? 만약 우리가 그 비밀을 밝혀낼 수만 있다면 우리가 받은 상처가 어떤 것이며 내가 겪어야 했던 고통이 어떤 것이며 우리의 인생의 광야가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내가 앞을 봐도 절벽이요 뒤를 봐도 낭떠러지요 그 절망 가운데서 안타까이 외칠지라도 우리 모두 야베스처럼 존귀한 자의 자리에 이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쩌면 족보 속에 그냥 한 이름으로 파묻혀버렸을 그의 인생이 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토록 큰 감동을 가져다 주는 것이며 왜 이것이 치유와 회복의 코드로 읽혀져야 할 본문이 된다는 말일까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상처와 고통 가운데 빠져 허우적거리든지 상관없이 그 모든 상처로부터 치유되고 회복되었을 때 그 인생을 가리켜서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 얘기했던 제 아들 녀석이 청소년 시절을 보내면서 자기의 신체적인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어요. 녀석이 시카고에서 공부를 하다가 동부로 학교를 이렇게 옮겼었는데 저희 학교에 갔더니 한국 아이가 있었던가 봐요. 한국 아이들은 어디 가나 꼭 그 선후배를 따지잖아요. 야, 너 어디서 왔냐? 그리고 뭐라고 묻는데 제 아이가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걸 째려봤다고. 또 한 대 쥐어 박았어요. 제 아이가 저도 눈이 작지만 영 작아요. 근데 내 아이가 범상해가지고 눈이 이렇게 좀 짙게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왜 이러고 그냥 그 뭔가 눈을 쳐다보는 게 미국이니까 에? 당연히 왜 그런데 이 자식 이게 째려봐 이러고는 쥐어 박았나 봐요. 안 그래도 자신의 눈에 열등감 있는 애한테 그렇게 해서 자기네 자기 의도와 달리 그 외모가 그런 고통을 줬다 싶으니까 애가 너무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그냥 집에 돌아와서만 이러면서 학교 가기 싫어하고 말이지. 이럴 때 그 광경을 지켜보는 애비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벼울 수 있는 일인가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드디어 자기의 신체적 약점을 자신의 인생의 특허 상표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메일 아이디를 정하는데 새우보이 그래요. 왜 새우보인가? 그랬더니 새우는 눈이 작잖아요. 그 말에 왜 그렇게 제게는 감동이 물결쳐오는지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자신의 그 약점을 뛰어넘을 수 있고 자신의 단점을 극복해서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게 진짜 인간의 위대함이 아니던가요? 그 아이가 학교에 농구선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백넘버 밑에다가 에? 새우 보우 이래가지고 그 이름을 다 알고 그라운드를 누빌 때 그거 보는 그 심정, 그 감동이 얼마나 큰 건지 아세요? 제가 가만 생각해 봤습니다. 새우는 좋은 거구나. 바다의 제왕 아니에요. 왜요? 고래조차도 그냥 등을 쭉 펴고 다니는데 새우는 등을 굽어가지고 다닙니다. 새우 생각에 바다가 너무 좁아요. 그 비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꿈인가 그게. 거기다가 지혜자 아니에요. 수염이 얼마나 많아요. 그뿐일까요? 새우는 심장이 머리에 붙어 있다는가 하십니까? 이성과 감성의 조화. 제가 많이 묵상해 봤습니다. 바다, 이 사막을 건너는 것은 용맹한 사자가 아니라 못생긴 낙타입니다. 우리의 식탁을 가득 채우는 것은 고래가 아니에요. 새우입니다. 불란서 요리에 새우가 안 들어가는 요리가 어디 있어요? 어느 사이 제가 새우의 찬논자가 됐어요. 제 아들 이름이 예찬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수준 있는 조크에 웃을 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우리 김상문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는 것은 그 목사님의 조크는 그냥 평범한 조크가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 밝은 미소도 그냥 보통 미소가 아니지만 참 조크가 멋있잖아요. 그래서 오면서 많이 신경이 쓰였어요. 어떻게 품격 있는 조크를 하나. 나는 상당히 신경 써서 던졌는데 여러분 수준은 목사님의 수준을 못 따라가는 듯해요. 그런데 이렇게 분위기 좋은 데서 강의해 본 것은 사실 처음입니다. 물론 이 소리는 강의 때마다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정말 치유받는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 치유와 회복의 핵심이 하나 있다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딱 한마디 단어, 그 키워드를 전해드리라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수용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수용입니다. 있는 그대로 자기를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이것 외에는 우리가 어떤 상처로부터 치유될 수 없습니다. 어떤 고통으로부터 우리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해답이 하나 있습니다. 수용하는 일입니다. 있는 그대로 말입니다. 제가 두 아이를 키우면서 깨달은 게 많아요. 저는 자녀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 안에 둔 하나님의 눈동자라는 말도 믿습니다. 또 자녀들은 부모의 삶의 은혜예요. 아멘? 저는 종종 그런 얘기하는데요. 자식의 은혜를 모르는 부모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무정한 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식 때문에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많으냐는 말이에요. 특히 여기 중년기를 힘겹게 겪고 계시는 이 중년의 우리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년기에 왜 하필이면 저 사춘기 자녀들을 두게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안팎으로 힘들게 하나. 그러나
중년기에 웬만한 자기의 성취를 이루고 나면 사람이 느슨해지기 쉬웁니다. 게을러지기 쉽습니다. 타성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외부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결혼 생활 20년, 25년 됐는데 어떻게 20년, 25년 동안 한결같이 그 아내가 사랑스러울 수 있으며 남편이 어떻게 존경스러울 수 있단 말입니까? 특별한 존재 아니고는 지겨워지게 되었죠. 아멘. 솔직히 얘기하지, 솔직히. 그런데 그 사춘기 자녀들의 행동 속에서 그들이 거울이 돼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까닭에 느슨해졌던 나사를 조이기 시작하고 자신을 성찰하게 되면서 그래서 우리가 타락으로 미끄러지는 우리의 자신을 붙잡아낼 수 있는 것 아니던가요? 저는 중년기의 이 사춘기 자녀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채찍이며 하나님의 긍휼이라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턱없이 그 시기에 그 자녀들을 붙여서 우리를 안팎으로 힘들게 하지 않는다고 저는 믿어요. 어쨌든 그래서 두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가만 느껴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보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배워진 게 너무 많아요. 두 녀석이 왜 그렇게 다른지 다른 것에 대한 의미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제 집에 작은 녀석은 지 엄마하고 슈퍼마켓 갔다 돌아오다가 지렁이가 기억하면 그냥 지나치지를 못합니다. 꼭 쪼그리고 엎드려서 지렁이하고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그러면 또 제 처는 착각을 해요. 얘가 혹시 천재가 아닌가. 그래서 제 아이를 관찰합니다. 누가 먼저 지겨워지는가 하면요, 제 차가 먼저 지겨워져요. 그래서 애한테 얘기합니다. 준아, 아빠 기다리시는데 이젠 가야지. 그러면 제 작은 아이가 너무 그게 아쉬워가지고, 엄마, 지렁이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 목적지를 알려주면 내가 데려다 주고 갈 터인데. 애는 이렇게 꿈 같은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벌써 말하는 차원이 다릅니다. 아빠, 나 구름 위에서 한 번만 잡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상상의 세계가 너무너무 좋은데 큰 놈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냥 그 얘기 듣자마자 열부터 받아요. 응? 니 떨어져 죽을락 하나 지금. 응? 한 번은 둘을 데리고 해외여행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부산에 살고 있을 때예요. 김해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작은 녀석이 막 흥분했어요. 아빠, 우리 지금 김해공항 가는 거죠? 근데 큰 놈이 못 견딥니다. 김해공 아이다. 김해공 아이면 뭔데 그러면? 둘이 대판 싸워요. 큰 놈이 딱 결론 내립니다. 김해 국제공항이다 알겠나? 저희 집에 큰 애는 단어 하나를 써도요. 또박또박 정확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애. 근데 저희 집에 작은 녀석은 대충대충이에요. 둘을 데리고 교인들 집 신방을 가보면 작은 녀석은 아빠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냥 즐겁고 행복이에요. 근데 큰 녀석은 딱 들어서는 순간부터 이럽니다. 아빠, 이거 30평은 훨씬 넘겠죠? 그러면 나는 그게 왜 그렇게 부담이 되는지 말이죠. 하여튼 녀석만 있으면 긴장이 돼요. 제가 바깥에 전화를 걸면 작은 녀석이 전화를 받으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여보세요? 예. 아빠인데, 에. 그럼 내가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거야. 할 수 없이 말을 만듭니다. 네 아빠 안 보고 싶냐? 에. 응? 야, 보고 싶다는 거냐, 안 보고 싶다는 거냐? 에. 응? 얘는 편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근데 큰애는 그냥 전화만 걸면 부담을 안깁니다. 여보세요? 아빠, 그거 어딘데요? 응? 이 자식은 정보부터 캠으로 해야지. 여기 서면인데, 아빠, 지금 뭐 하시는데? 강의 중이다. 아빠, 근데 강의는 몇 시에 끝나는데? 한 30분 걸릴 건데. 아빠, 근데 질문을 받다 보면 그것도 늦는 수도 있죠? 그렇다. 아빠, 근데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몇 분 걸리는데요? 한 30분 걸릴 건데. 아빠, 근데 그것도 차가 밀리다 보면 또 늦는 수도 있겠죠? 그렇다. 아빠, 11시는 오겠네요, 그러면. 그럼 그 11시가 사람을 딱 짓누릅니다. 엄청난 프레셔예요. 그렇게 달라요. 시간 따지는 걸 좋아하지요. 거기다가 왜 저희 집에 큰 녀석은 그렇게 또 잘 우는지. 하여튼 녀석은 끄떡하면 우는 거예요.
그때마다 너무너무 싫어요. 야, 자식아. 뭐 때문에 우냐, 너? 어? 야, 인마, 안 그치, 자식아? 어? 그럼 걔도 안 울어보려고 애를 써요. 내가 모르는 거 아니죠? 그러면 또 인상 쓰고 있는 그게 싫다고 나도 모르게 한 소리가, 야, 이 자식아. 울 것 같으면 확실히 울든지, 임마. 그러면 안 울려고 애쓰면 또 왜 안 우냐, 그러고. 울면 또 왜 안 그치냐, 이러고 말. 애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기다 보세요. 작은 놈은 하는 것만, 하는 짓마다 이쁘단 말이에요. 그 아빠한테, 이러는 것도 이쁘고, 막. 큰 놈인들 왜 아빠 인정을 안 받고 싶겠어요? 모든 이 땅의 생명들이 원하는 그 개인적인 니즈가 하나 있다면 사랑받고 싶어하고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아니던가요? 우리가 사람의 욕구를 잘 이해합니다. 우리에게는 식욕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명예욕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진정 누군가로부터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이것처럼 소중한 게 결코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귀한 대접받고 자라는 자식은 결국 귀한 대접받는다. 그게 뭘 의미하는가요? 건강한 자상으로 가꾸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상이 건강치 못하면 누군가가 사랑을 해줘도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를 못하잖아요. 상처의 영향 아닙니까? 결국 큰 놈인들 왜 사랑받고 싶지 않겠어요? 작은 녀석은 자꾸 아빠가 이뻐해지고 뭐 그냥 사랑해주니까 자기는 자기대로 화가 나죠. 나도 어떻게 하면 아빠에게 저 인정 좀 받아보나. 열심히 자기대로 연구를 합니다. 관찰합니다. 둘째 놈이 아빠한테 사랑받는 비밀을 알아냅니다. 둘째 놈이 아빠한테 이런데 이쁘다 그런단 말이에요. 아하, 저래 아빠가 나를 결국 이쁘다 해줄 모양이에요. 그래서 소위 말해 심리적 퇴행, 사회적 외출을 시도하죠. 큰 녀석이 둘째 흉내를 냅니다. 그럼 내가 똑같이 이쁘다 그래야 될 텐데. 제 입에서 튀어나온 소리는 또 뭐예요? 너 도대체 몇 살이나 지금? 응? 응? 결국 상처는 뭔가 하면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거부당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어렸을 적만 해도 제 어머니가 뭐 이제 동네 마실 간다고 그러시는지 집 좀 보고 있으라고 그러면 말이죠. 그냥 고분고분 집에 있고 싶지가 않고 왜 그런지 혼자 내팽개쳐졌다는 것, 어머니가 동생만 데리고 잔치집에를 간다는 게 너무너무 서글퍼서 그냥 징징거리며 따라가죠. 집이 안 있대? 안 가? 그러고는 그냥 신장로에서 돌 들어가 또 던져요. 그러면 또 돌을 맞아 가면서까지 그 엄마에게서 안 떨어져 보려고 말이지. 그렇게 그냥 치맛자락 치맛자락에 매달려서 그러잖아요. 옛날 어머니들이 독했어야 했던 심장도 돌 들어가 던졌으니까. 그거 맞으면 어떻게 하려고 말이지. 그 큰 놈인들, 그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발벙 치는 건데, 그걸 받아주면 되는데 그냥 그게 거부당하니까 이게 켜켜이 상처로 쌓아가죠. 부모에 대한 원망감이 생깁니다. 관계의 장벽이 생깁니다. 마음의 벽이 높아만 갑니다. 우울증에 사로잡힙니다. 창의성이 상실됩니다.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긴장이 늘 있습니다. 잘 보이려고만 애쓰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행동은 부자연스러워집니다. 실수가 많아집니다. 그때마다 아빠의 또 질책이 따릅니다. 애는 점점 위축됩니다. 그렇게 자아상은 점점 고통의 나락에 빠져들며 자기 자신은 무가치한 존재라는 느낌을 갖게 되고 이것이 한 인생의 고통이 되는 게 쓴뿌리가 되고 맙니다. 한 번은 제가 두 녀석하고 토요일 오후에 어디서 만나서 이제 어디를 가자고 약속을 하고서 집사람은 외출했다 그만 늦어지고 말았습니다. 약속 장소에 이 아파트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시간이 너무 늦어졌어요. 제가 차를 운전하면서 아내들 그랬습니다. 저 자식 저거 시간 얼마나 따지는 놈인데 야단 났다 이거야. 그리고 도착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사이를 못 참아서 두 놈이 벌써 사라지고 없어요. 아파트를 한 두 바퀴 돌다가 그 두 녀석을 발견을 해냈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 두 녀석이 어떻게 하고 가는 줄 아세요?
내가 그때 그 장면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좀 흉을 볼까요? 이러고 가는 거. 뒤에서 작은 녀석도 같이. 이러고 가면 내가 속이 덜 상할 거 아니야. 작은 놈은 그게 아니요. 이게 나도 모르게 비교가 되면서 억하는 심정이 말이죠. 차를 세워서 내려가지고 그냥 큰 놈을 야단을 쳤습니다. 길바닥에서. 야 자식아 너 뭐 때문에 오냐. 뭐 때문에 오냐 자식아. 어? 동생 우는 거 안 우는 거 봐라 이 새끼야. 어? 네가 행님이냐 동생이냐. 오늘도 바꿔보라. 이? 바꿔보라. 이? 행님을 해봐라 해봐라 해봐라. 어? 안 그치? 안 그치? 누구 애비가 죽었냐 이 자식아. 어? 눈꺼물 확 파보라 이런 새끼 말이죠. 제가 이랬을 때는 여태까지 배웠던 심리학도 교육학도 아동학도 없어요. 거기 우리 아버지가 그대로 와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유전자로부터 자유로 본 사람 미안하지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아버지의 흔적이 내 속에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 그것이 왜 그렇게 고통입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아이하고 관계는 점점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왜 저 아이하고 저렇게까지 관계가 악화되어야 되고 마음의 벽은 두터워만 가는가. 아내에 대한 원망까지 생겼습니다. 못난 아버지의 고백이라고 받아들여 주십시오. 목사가 웬 욕까지 짓거리며 저런 얘기를 하나. 그렇게 해석하시지 말고 그저 여러분하고 똑같은 성경을 가진 한 목회자의 아버지로서의 고백이라고 받아보세요. 얼마나 실수 많았으며 얼마나 모자랐던 부끄러운 과거의 얘기인 줄. 참 힘들었습니다. 아내만 괜히 원망이 돼요. 애를 도대체 어떻게 키웠길래 애가 저 모양이냔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의 눈물 속에서 저를 발견했어요. 아이의 눈물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가 울 때마다 제 어린 시절을 비추어주는 거울이었습니다. 제가 어려서 눈물이 많았어요. 그때마다 제 아버지 어머니가 야 너 감성 풍부하다. 너 시인 될 자질 있네. 그렇지만 제가 벌써 시인 됐죠. 근데 제 아버지 어머니 늘 하시는 소리 있었어요. 그냥 그대로 인용할 테니까 용서하고 들으세요. 떼라. 떼버리라 이 자식아. 이게 뗀다고 떨어지난 말이야. 그때마다 나도 모를 거세 공포증.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거야. 난 쪼다갔다 덩신이다 바보다. 밤새 이거 차라리 떼버리고 마음껏 울어보자. 얼마나 많이 잡아 뜯어봤는데요. 그게 제 어린 시절의 한 단면이었어요. 제가 어른이 됐습니다. 몸뚱아리가 커졌어요.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제 어린아이도 함께 커간 줄 알았어요. 그러나 몸뚱아리는 커갔지만 내 마음속에 어린 시절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 말하는 성인아이라 쉽게 풀이해 볼 수 있습니다. 내재 과거아. 결국은 그 아이가 울 때마다 제 어린 시절을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내가 싫었어요. 내 어린 시절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내 인생의 스승이라는 것. 아이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 문제였습니다. 제 문제와 씨름해야 했습니다. 결국 제 자신을 용납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서툰 자녀 양육 방식도 용납해야 했지만 무엇보다 큰 문제는 나 자신을 용서해주는 일이었습니다. 나의 그 슬프던 그 어린 시절, 그 모습, 내 추하던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내가 품어 안아주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용서는 어떤 용서인 줄 아십니까? 나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입힌 사람 아닙니다. 나를 모욕했던 사람을 용납해주는 일도 아닙니다. 나를 모함했던 사람을 깨끗이 잊어주는 따위가 절대 용서 아닙니다. 진짜 큰 용서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세요?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외모가 용서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은사가 용서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의 과거가 용서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적 능력이 용서가 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성격이 용납이 되십니까? 내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고,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용서한단 말입니까? 상처의 핵심은 나에게 있습니다. 부모들을 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는 가해자의 잔인함만 얘기할까요? 왜 피해자의 연약성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나요? 이게 적어도 내적 지위를 다루는 저희들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 우리는 가해자의 잔인성만 가지고 씨름을 해야 합니까? 왜 피해자의 연약성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나요? 그만한 일에 쉽게 상처받는 우리도 문제지요. 이게 죄의 뿌리는 다 같은 거죠. 결국 나 자신을 용서해야 했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용서는 자신을 용서하는 일입니다. 믿습니까? 자신을 용서하는 일이에요. 결국 제 자신을 용서해 주기로 작정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보혈의 의미를 내 삶 속에 받아들이는 것이었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이라는 걸 제가 알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십자가 사건을 세계사적인 것으로 확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곧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허물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모든 약점을 걸머치셨습니다. 믿습니까? 결국 제가 제 자신을 용납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아이의 눈물에, 아이의 행동에 제가 휘말리지 않기 시작했어요. 객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눈물이 받아들여져요. 내가 이해가 되고 나니까 아이의 눈물이 내가 이해되는 폭만큼이나 내 가슴에 품을 수 있게 되더란 말이에요. 한 번은 무슨 일로 울려고 덤벼드는데 옛날 같았으면 금방 야단쳤을 제가 마음이 영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녀석 보고 있습니다. 자나, 눈치를 보는 아이에게 제 말이 말이죠. 자나, 울고 싶을 때는 실컷 울어. 그제서 그 아이의 눈물을 받아줘요. 그런데 진실은 언제든지 금방 전달된다는 거 아세요? 아이가 그냥 그 한마디에 서럽게 울기 시작하는데, 저는 아이에게도 그렇게 깊은 감정의 계곡이 있다는 거 그날 처음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못난 애비지요. 어떻게 서럽게 우는지 말이에요. 아이들이 우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 자식의 눈물에 애간장 끊어지지 않을 애비가 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이에요. 그냥 그놈 붙잡고 같이 운 거예요. 같이 울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 그 아이가 언제 치료됐나. 야단 맞고 꾸지람 듣고 비교당해서 아이가 자기 문제를 극복해 간 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울 줄 아는 아빠, 우는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 줄 아는 아빠 가슴에 안겨서 실컷 울고 난 다음에 아이가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나도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그 아이에게 다시 살맛을 느끼게 했습니다. 아이가 달라졌어요.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참 놀라운 깨달음이었습니다. 한 분은 학교 갔다 와서 그래요. 아빠 오늘 학교에서 공 찼는데요. 옛날 같았으면 내가 또 무식한 소리 했을 거예요. 너 몇 골렸냐 이게. 그게 무식한 소치지. 근데 제 말이 바뀐 거예요. 재밌었냐. 그때 하는 얘기가 무지도 않은 얘기에 대답부터 하는 거예요. 응? 한 골 넣는데요. 그래서 그냥 격려를 해줬습니다. 차이 실력 부쩍부쩍 느는 모양이네. 대단하다. 잘했다. 잘했다. 그때 녀석이 하는 소리가 그래요. 아빠 스코어는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됐냐? 4대 0으로 졌어요. 야, 너 한 골은? 그때 녀석 하는 소리가 그래요. 자살 골이지요 뭐. 지금은 제가 웃어요.
그러나 그때 얼마나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지요. 왜요? 가족관계의 핵심이 뭔 줄 아십니까? 인티머시, 친밀감입니다. 이게 적어도 가족이에요. 여러분은 배우자가 여러분의 친구로 느껴집니까? 이게 진짜 관계입니다. 저는 남편과 아내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이 잘 모르는 뉴스 가운데 하나가 결혼을 세 번이나 한 사람이에요. 복도 많다 그러는 남자들도 있고. 근데 사실은 제가 뭐 결혼 세 번 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여자를 세 번이나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앙코르 웨딩을 두 번이나 했어요. 이제 알아들으셨어요? 여전번에도 그 대한적십자사 서영훈 총재 모시고 다시 앙코르 웨딩을 한번 했습니다. 소설가 박범신 씨가 와서 축사를 하고 최일도 목사 내외랑 뭐 이제 이렇게 함께 어울려서 그 앙코르 웨딩을 했는데 앙코르 웨딩이 끝난 다음에 제 아내가 이런 편지 하나를 써서 미국에 가서 보냈어요. 당신과 함께한 시간들 짧지만 참 행복했어요. 과분한 복을 누린다는 게 이런 거로구나 생각될 정도로요. 박범신 씨의 축사에서처럼 결혼 6개월은 신랑 신부로 나머지 20년은 남자와 여자로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인간 대 인간으로 혹은 친구로 살아간다는 말 공감하긴 하지만 난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결혼과 사랑이란 분명 시간이라는 세례를 통과해야만 그 정체성을 알 수 있다지만 적어도 당신과 나 사이에서는 시간이란 시험대가 관계의 본질마저 바꿔놓진 않았어요. 나에게서 당신이란 존재는 20년이란 긴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여전히 수줍음으로 다가가고픈 신랑이며 송기론이란 이름 속자의 가슴 설레는 연인이며 한없이 의지하고픈 편안한 친구이고 미래의 꿈을 함께 나누며 일구는 동역자이자 피곤한 감정의 줄다리기가 필요치 않는 그래서 인간 대 인간으로 가슴 열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며 생의 마지막을 함께 마감하고픈 동반자예요. 그리고 다시 태어나도 여전히 함께 살아가고픈 남편이고요. 이제 세월의 흐름 속에 확인된 우리의 사랑은 지칭하는 단어의 다양성을 따라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대상에게 동일한 속성으로 든든히 자리매김했어요. 어느 것 하나 놓치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았던 당신과 나 이것이야말로 큰 축복이라 여겨집니다. 웨딩드레스 화사하게 차려입고 붉은 장미꽃잎 밟으며 옮기는 걸음걸음마다 평생 당신을 오늘 처음 맞이한 새 신랑처럼 사랑하리라. 오늘 처음 신랑을 맞이한 새 신부처럼 선행으로 곱게 단장하리라 다짐했어요. 그 다짐 속에 다가올 세월의 매몰참에도 우리의 사랑 어느 것 하나 마모되지 않고 더욱 아름답게 뿌리내리길 소원해봅니다. 사랑해요 여보. 뭐 나머지 분들은 좀 아니꼽다는 표정들 같은데 저는 그래서 가족관계, 부부관계든 부모자녀관계든 그 핵심이 하나 있다면요 그게 뭔가 하면 인티머시, 친밀감입니다. 왜 울었냐? 늘 아빠란 존재가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좋은 것만 보이려고 애쓰던 녀석이 자신의 허물도 자신의 실수도 자신의 약점도 거리낌 없이 아빠에게 꺼내놓고 아빠에게 뭔가 얘기를 털어놓을 수 있다는 아빠란 존재가 그렇게 편안한 존재가 됐고 우리 관계가 회복됐다는 사실 그것이 왜 그렇게 슬퍼하게 만들든지요. 슬픔도 종류가 많아요. 기뻐서 슬퍼지는 거 있죠. 그래서 모든 치유 회복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수용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있습니까? 제가 덧니 때문에 결국은 그 방송을 놓고 참 실망을 많이 했을 때 방송국 국장이 제게 이런 코멘트를 하나 해요. 송 목사님은 덧니가 매력 포인트입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 표정이 바뀌었어요. 입이 벌려지더라니까. 어?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에이씨, 이것들 이렇게 얘기해버려 말이야. 어? 어? 그러면 덧니가 사라져서
제가 자신감을 회복하게 됐나요? 결국 그 덧니를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기 본문에 보면 야베스가 자신의 이름 때문에 진통하고 고통했다는 얘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발견하는 것 하나 있다면, 분명히 아는 것 하나가 있다면, 그는 그 이름 때문에 고통스러운 밤도 많이 보냈겠지만 자신은 그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했다기보다 있는 그대로 자신에게 짐지어진 운명을 어쩌면 받아들였을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부모를 원망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법원을 찾아갔다는 얘기도 솔직히 없습니다. 비유컨대 말이죠. 그는 있는 그대로 그 모든 아픔들, 그 모든 고통을 현실로 받아들여 자신 속에서 소화시키는 능력이 있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충고하고 싶은 것 하나가 있다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름으로 빛나려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빛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이름 가지고도 불행한 사람 많습니다. 오히려 그 이름 때문에 빛나는 인생이기보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름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며 얼마나 이것이 의미 있는 것이며 인생을 살아갈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걸 온 세상에 여러분의 발자취로 남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 아들과 여행을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때 비행기 안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준아, 너 팔자 못 고친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냐? 잘 모르는데요. 그래서 결국 아이에게 팔자 못 고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종이를 꺼냈습니다. 펜으로 제가 아라비아 숫자를 1부터 9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시범을 보였습니다. 생각해봐라. 1자도 이렇게 돌리면 팔자 된다. 2자도 이렇게 돌리면 팔자 된다. 3자도 거꾸로 돌리면 팔자 된다. 4자도 가근저도 8자다, 5자 비뚤거려도 8자다, 7자 8자 된다, 9자도 8자 된다, 8자는 8자다. 고칠 수가 없다. 그래서 8자 못 고친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이해하시겠어요? 그랬더니 제 아이가, 아,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그랬습니다. 준아, 하지만 너 말이다. 못 고친다고 여기서 멈춰버리면 안 돼. 고칠 수 없거든. 보태라. 앞에다 2자를 보태면 어떤 자가 되냐. 앞에다 5자를 보태면 58 되지 않냐. 7자를 보태면 78이 되지 않냐. 기왕 보탤 거라면 9자를 보태버리거라. 아멘. 아멘. 저는 야베스가 그 이름의 한계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결코 멈추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아마 그것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길래 그의 인생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뭔가, 형제보다 존귀한 자다. 그가 이름으로 형제보다 존귀한 자 되지 않았습니다. 태생적 한계도 불구하고, 그리고 출발부터가 삐끄덕거렸지만 여전히 그가 존귀한 자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이름을 바꿔서 그가 존귀한 자 된 거 아닙니다. 치유와 회복의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수용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요새 성형수술하는 사람들 참 못 봐주겠어요. 왜 그렇게 뜯어고치는지 말이지. 강남에 70% 이상이 다 손댔대요. 한 자매가 남편한테, 나도 성형수술 좀 하면 안 되겠냐고. 눈꺼풀도 처지고 주름도 자꾸 깊어만 가고 나이보다 좀 늙어 보이고, 그 인생의 그 세월의 훈장이 주름이라는 걸 왜 모르냔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당신 뭐라고 할 참이요? 그랬더니 그 얘기에 부인이 금방 의미를 알아채리고 얼굴을 성형수술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성형수술했다고 합니다. 아멘? 왜 우리는 자기의 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있는 그대로 못 받아들일까요? 여기에 비극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존재를 정말 아름답게 여깁니까? 여러분 자신을 가치 있게 여겨줍니까? 우리가 칭찬 많이 얘기하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칭찬 하나 있어요. 주도적 자기 칭찬입니다. 자기를 칭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남도 칭찬 절대 못해요.
해밍웨이가 무기여 자리 거라 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사람들의 나에 대한 평가는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평가했는가에 달려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나를 무시하는데 누가 나를 귀히 여깁니까?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그 대가로 지불하실 만큼 우리는 고귀한 그분의 선물들입니다. 아멘? 나는 내가 하는 게 다 이뻐 죽겠어요. 장난을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자꾸 몸무게가 늘어나서 지난 봄에는 다이어트도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데. 그래서 6.5kg까지 다이어트에 성공했어요. 제가 5kg 성공했을 때 제한테 자전거 하나 사줬어요. 정말 잘했다고. 누가 그런 거 했다고 칭찬해주는 이도 없어요. 그저 시샘의 눈초리만 쳐다볼 뿐이요. 어떤 놈이 자전거 사준단 말이요. 내가 내한테 사줬어요. 잘했다고. 기왕 내친 김에 하프 마라톤이나 하자. 그리고 상암 경기장에 5월 8일 날 하이 서울 사랑, 그 하이 서울 뭐 사랑, 서울 사랑 하프 마라톤 신청을 했어요. 근데 기억하세요. 가족들조차도 내가 목표한 삶에는 모두 다 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우선 그 신청했다고 떠들었더니 저희 연구소 스태프들조차 마라톤 하다가 죽은 놈 사진 스크랩까지 해가지고 뛰지 말되는 거예요. 어떤 녀석은 영안실에서 볼 거냐고 그러고 말. 그러니까 내가 뭘 목표로 해서 나가면요 도와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저 홀로 간다고 믿어야 돼요. 제 아내조차도 여보 당신 나이가 몇 살인데 그거 안 해도 당신 좋으니까 하지 마세요. 그 말 무슨 말이에요? 홀로 되기 싫다는 거 아니에요? 알았어. 내 몸 내 거 아닌 줄 내가 알아. 뛰다가 피곤하면 그냥 돌아올 거야. 그러나 뛰기도 전에 안 하면 쪽팔리잖아. 근데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두려움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그 신청한 데다 전화 걸었습니다. 신청을 잘못했는데 10kg로 바꿔달라고. 그랬더니 와서 뛰든지 포기하든지 자존심이 용납이 안 돼요. 그 전날 얼마나 제가 많이 엎드려서 기도했는 줄 아십니까? 내일 비가 좀 쏟아져 버리기를. 그럼 내가 안 뛰어도 되잖아요. 그날 밤새 두려움에 떨면서 제가 붙잡은 말이 하나 있어요. 스카트 팩에 얘기했습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뇌 손상의 증거입니다. 내가 두려움 있는 거 보니까 뇌는 손상되지 않았구나. 그렇게 위로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그 청명한 가을 하늘 같은 날씨에 그만 컵을 먹었습니다. 반가운 게 아니요. 뛰어야 되는구나. 개 끌려가듯 갔어요. 맨 먼저 찾아간 곳 어딘 줄 아세요? 건강센터. 혈압 좀 재달라고 그랬어요. 고혈압이라고 말해주기를 얼마나 마음속에 소원했는데 정상. 너무너무 실망을 하고 물파스를 뿌리고 밴드를 붙이고 중무장을 하고 출발선상에 서서까지 제가 타협하고 있었어요. 하프마라톤이란 뭐가 하프마라톤이냐? 절반만 뛰다 돌아오는 게 하프마라톤 아니던가? 그러니까 10km만 뛰고 돌아올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뛴 건 뛴 거 아니요. 그게 하프 마라톤이지 뭘. 근데 끝내 제가 그 21km를 성공해냈습니다. 그 기념으로 제가 제한테 디카, 디지털 카메라 하나 사줬어요. 얼마나 멋지냐 이거야 내라는 녀석이. 그리고 그날 바로 강남에 그 유명한 음식점 데리고 갔어요. 내가 나를 데리고 간 거예요. 누가 나를 데려가냐. 너 맛있는 거 좀 사 먹어라. 이게 오늘 실컷 먹어라. 내가 나를 그렇게 대접하니까 좋아요.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멋있는지 말이죠. 모든 게 멋있어요. 뭘 걸쳐도 그게 멋있고 말이에요.
나비 넥타이를 매도 멋있고만. 그냥 메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치유와 회복의 세미나라고 해서 치유와 회복의 그 핵심 상징이 뭔가 하면 나비입니다. 저는 심리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사이칼라지. 그럼 사이코. 예술에 이게 헬라의 그 푸시케. 영혼을 말하는 그 단어하고 같은 건데요. 이게 어디서 파생됐는가 하면 헬라의 그 나비란 단어에서 파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변용 과정. 애벌레가 번데기 되고 번데기가 나중에 나비 돼서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절대 새 생명으로 부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의 심볼이 뭔가 하면 나비예요. 여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치유 회복이 있습니다. 패치 아담스 영화 보셨어요? 빠삐용 영화 보셨어요? 모든 문학에서 상징해내는 건요, 그게 참 자유를 의미합니다. 구속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패치 아담스에서도 보면 그 패치 아담스가 자기야 그 여자친구하고 그 기쁨의 공동체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다가 결국 정신 이상자에게 여자친구가 살해되잖아요.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다 포기되고 절망이 안겨왔을 때 그때 그 죽어가기 전날 밤 여자친구가 자기에게 말했던 나는 내 인생을 어느 날 창밖에 유충처럼 하찮은 거라고 여겼다던 그 여자친구의 얘기를 생각합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 때 자살을 또 한번 시도하기 위해서 낭떠러지 서 있는데 그 나비가 나폴 날라와서 자기에게 다가와 안기잖아요. 그때 죽은 여자친구가 살아왔다 생각하고 다시 거기서 희망을 얻어서 기쁨의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게 미국의 지금 워싱턴 DC 그 에어리아에 있는 그 페어팩스. 거기에서 지금도 그 아름다운 의료 공동체가 시작돼 있잖아요. 그건 영화 속의 하나의 얘기일 뿐인데 물론 실화를 배경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핵심이 뭔가 우리 모두 변화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달라야 합니다. 지금과 내일은 또 달라야 합니다. 그렇게 그 변화 이것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 이 야베스가 어떻게 총재한자 될 수 있었을까요? 또 하나의 비밀이 있다면 저는 다른 데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가 자신의 그 고통, 아픔, 시련, 슬픔, 자신에게 짊어진 멍에를 안고 찾아간 곳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또 한번 발견해야 할 중요한 해답입니다. 그에게 근심 걱정 많았어요.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말하냔 말이에요. 환란에서 벗어나. 야베스는 자신의 인생이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평안한 길로 인도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환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길래 그는 자신의 인생을 요약할 때 환란에서 나를 벗어나. 그가 환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누구를 찾았나요? 우리가 사노라면 누구를 만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달라지게 만듭니다.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갈림길이 됩니다. 저는 부산에서 쭉 자랐는데 거기에서 그 최홍준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났었어요. 서울 사랑의 교회 부목사로 계시다가 지금은 호산나 교회로 바뀌었지만 거기를 이제 오셨는데 그분이 거기 오셨을 때부터 이렇게 교제가 시작이 됐는데 어느 사이 그분이 제 삶의 중요한 멘토로 자리를 잡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매력에 끌려갔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이 끊임없이 제 삶을 이렇게 인커리지 하셨어요. 한 번은 그분 댁에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 아들 녀석하고 이렇게 밥을 먹는데 나한테 없이 그래요. 그 아들을 향해서 무여라. 송목사 저거 밥 먹는 거 좀 봐라. 되게 복스럽게 먹지. 내 생애 식탁에서 칭찬 들어본 건 그때가 처음이에요. 항상 제 어린 시절의 배경은 식탁에서는 야단 맞는 일이었어요. 응? 꾸지람 듣고 왜 동생 안 보살폈냐고. 근데 내가 밥 먹는 게 복스럽다 싶으니까 그게 그렇게 왜 놀라게 만든 거예요. 그분이 끊임없이 제 생애를 격려하셨습니다. 학교에서 쫓겨났을 때도 다 거두지는 이 없었지만 그분이 죄를 거두셨어요. 그분 칭찬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저희 연구소에 머리가 벗겨진 친구가 하나 있어요. 사무총장.
근데 나는 늘 놀리기만 했습니다. 우리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한 분 오셨습니다. 뭐. 근데 같이 목욕탕에 갔는데 그 최 목사님 내 없는 사이에 그 저희 연구소 그 사무총장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목사. 그 머리가 벗겨진 사람들이 머리통이 이쁘더라. 칭찬할 게 없으면 그런 걸 칭찬하냔 말이야. 그래 놓고 거기다 대놓고 이랬다는 거예요. 송 목사 저게 머리 벗겨졌으면 저거 어떻게 됐겠냐, 그냥. 그 친구가 그 한마디에 가장 인생의 자긍심을 얻은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제 삶에는 기쁨입니다. 어느사이 저 역시 누군가를 이렇게 세워주고 격려하는데 매우 익숙한 사람이 됐어요. 내 곁에 부정적인 사람을 두면 나도 모르게 그게 감염됩니다. 뭔가 쾌활하고 밝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나 인생도 그렇게 업그레이드 돼갑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지도자를 어떻게 만나느냐, 이건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사람을 만나서도 삶이 그렇게 180도 전환될 수 있는데 온 우주에 홀로 한 분이시며 존귀하신 그분을 만났는데 어떻게 우리가 존귀한 자로 바뀌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존귀하신 하나님을 그가 찾았습니다. 누가요? 야베스가요. 존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뭔 줄 아세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그 통로를 통해 그 존귀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가장 무기력해 보이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랫동안 이런 사역에 참여하면서 내린 결론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심리치료도 우리의 마음을 뿌리채 송두리째 고쳐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바꿔놓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일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심리학은 바로 우리를 물가에까지만 데려갈 수 있어도 그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바꿔놓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까? 존귀하신 하나님을 찾았던데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슬픔이 어떤 것이며 마음의 쓴뿌리가 어떤 것이든 그분이 우리에게 손을 대시고 그분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수술하기로 작정하셔서 우리를 어루만져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졌을 때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잠깐의 위로는 될 수 있습니다. 치료로 얘기하면 그건 증상 처방일 뿐이에요. 뿌리채 우리의 삶을 바꿔놓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하나님은 왜 좋은가 얘기할까요? 저를 좀 주목하세요. 뭘 그렇게 적으세요? 저는 열심히 정론 묻히고 집에 가서 다시 보는 분 한 분도 못 봤어요. 하여튼 공부도 못하는 것들이 필기는 잘해. 제가 가끔 학교에서 그래요. 그냥 이쪽을 보세요. 여기 야베스가 기도한 걸 놓고 한국 교회 그 강단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야베스의 기도를 뭐 굉장한 기도로 떠받치고 이래가지고 뭐 식당에 가보면 야베스의 기도 안 걸려있는데 없습니다. 나는 좀 못마땅해요. 여기 이 야베스의 기도가 위대한 거 절대 아니에요. 야베스의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참 유치한 기도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유치한 기도예요. 유치찬란합니다. 뭐 여기 지경을 넓히시고 뭐 이걸 그냥 우리의 삶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나의 지도력을 넓혀주시고 나의 영향력을 증대시켜주시고 이런 얘기가 미안하지만 아니에요. 여기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뭔 줄 아십니까?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넌 서마지기만 좀 더해줘봐요. 이런 기도예요. 에? 왜? 부모가 물려준 그 재산 아니고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앞날이 캄캄했던 게 야베스예요. 이름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환경이 도무지 경쟁력이 없는 삶이었어요. 부모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컸겠어요. 왜 다른 부모 같지 않게 내 부모는 이런 것만 쥐꼬리만한 돈만 물려줘야 됐나? 주식 투자라도 좀 하지. 이런 원망이 있었을 바란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요구한 게 뭔지 아세요? 넌 사업 아직만 좀 버텨줘봐요. 이런 기도인데 무슨 이런 기도를 갖다 그렇게 추앙하냔 말이에요. 기도의 모범은 주기도문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기도의 모범은 주님이 주신 가르치신 그 기도 외에는 없어요. 근데 왜 이 기도가 훌륭하다고 자꾸 그러냔 말이에요. 유치한 기도예요. 여러분 교회도 이 건축 때문에 많이 여러 해 동안 노심초사 참 많이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 저도 듣고 있습니다. 저도 아주 조그만 건물이지만 그 횃불에 간 맞은편 블럭에 하이패밀리 그 연구소 건물을 작년에 한 25억 들여서 지었습니다. 그거 지을 때 말이죠. 이 여름 장마비에 건물은 물에 젖어서 비가 줄줄 새고 횃불에 간에 숙소를 정해놓고 가족들하고 그 좁은 방에서 부대껴 누워있다가 빗소리에 잠이 깨서 그냥 건물로 달려와가지고 그 건물 붙잡고 하나님 왜 나는 쉬운 목회의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왜 이런 전문사에게 뛰어들게 하셨습니까? 왜 이런 짐을 죄 어깨에 짐지워서 그 고통받는 가정들 끌어안게 하셨습니까? 주님 그래도 이런 사명책에 맡기셔서 이 일 감당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이 일로 주의 기쁨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 안 나오더란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건물 붙잡고 눈물이 쏟아지는데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비나 좀 멈춰봐요. 목사도 유치해지던데요. 재정적으로 후원해주는 데도 없이 홀로 그 일을 해야 되니까 한국 교회들이 말이죠. 그런 사역에 좋다고 박수는 쳐줘도 정작 도와주려고 하지는 않아요. 자기 교회 이름으로 개척교회는 해도요. 한국 교회에 그런 연구사나 필요하다는 걸 절대 몰라요. 성격을 아프리카나 갖다 주는 줄 알아요. 신문에 내는 거기에는 헌금해요. 근데 안 돕더란 말이에요. 매달 1억씩 결제해야 되는데 내가 무슨 비즈니스맨도 아니고 말이지. 배는 고파오고 돈은 갚아야 되고 결국 횃불에 간 입구에 그 세븐일레븐 들어서면서 주림배 채우기에서 삼각 김밥이라도 하나 사 먹으러 들어섰다가 눈에 띄는 건 체육복권. 순간적으로 그냥 황홀해요. 저거 하나면 이번 달 넘기겠다. 주여 꽝이야. 삼각 김밥도 못 사 먹고 돌아 나올 때 그 심정 좀 생각해 봐요. 목사도 유치해지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발치를 하고서 막 잇몸까지 붓고 편도선이 부어오르면서 음식을 떠넘길 수도 없고 그날 밤 엎드려져서 그래도 이런 고통으로라도 십자가의 고난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 양떼들의 고통 이해하고 헤아려 가슴에 품고 사는 신실한 목자 되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안 나오더란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엎어져서 하는 기도는 주여 통증이나 먹게 해봐요. 좀 솔직하게 얘기하면 야베스의 기도가 이런 따위의 기도였지 그게 무슨 아름다운 기도냔 말이에요. 근데 왜 이 기도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왜 우리가 이 기도를 붙잡아야 되나 하면 그 고통과 아픔과 시련과 멍에를 안고 찾아와 그에게 다 털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더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더라.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못 들으실 리 없습니다. 우리의 신음을 외면할 리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상처가 어떤 것이며 부모가 우리에게 물려준 상처 그리고 이웃들이 나에게 준 고통 그리고 나의 인생의 한계 때문에 주님 앞에 매달려 부르짖으며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외칠 때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주님이 위대하신 것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주님이 우리 치유의 해답이라고 믿습니다. 이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 달라집니다. 이 주님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분명 우리의 상처 어떤 것이든 주님이 모든 것들을 깨끗게 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아파하고 고통하면서 여전히 기도할 줄 모르는 게 비극이에요. 저는 고신의과대학에 근무를 했었는데요. 뭐 솔직히 얘기해서 인류대학은 아니잖아요. 전기 다 떨어지고 없는 녀석들이지 뭐. 머리는 좀 좋으니까 의과대학 온 거지. 내가 그런 애들 보고 한 번도 좋게 얘기한 애 없어요. 야, 인류대학 되게 틀렸다. 노력해도 안 돼. 우리는 인류대학 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명문대학이나 되자. 너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우리가 의료 선교에 마음을 헌신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명문대학으로 만들어 주실 거다. 그리고 내가 늘 우리 학생들한테 했던 얘기 뭔 줄 아세요? 야, 너는 공부도 못하는 게 기도도 안 하냐? 아멘. 가만 보면요, 상처 입은 것들이 기도도 안 해. 그럴수록 좀 표현이 과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에 똥침을 안 놓으면 변화가 안 돼, 또.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하나님 찾아야 될 터인데, 한탄만 하고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탓을 하니 어떻게 회복되냔 말이에요. 여기 야베스는 탓했다는 얘기 없습니다. 원망했다는 얘기 없습니다. 불평했다는 얘기 없어요. 그는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것이 존귀한 자 되는 비밀입니다. 믿습니까? 기도해 보셨어요?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어머니의 기대와는 달리 엇나간 자식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탈려도 탈려도 안 돼요. 그 아버지가 홧김에 한마디 내뱉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꺼져버려, 이 자식아. 결국은 아이가 집을 나가요. 그저 금방 돌아오려니 생각했는데 며칠 지나도 아이가 돌아오질 않습니다. 답답해진 건 그 엄마예요. 아무리 수소문을 해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습니다. 결국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아요. 그제서야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자식을 내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추운 겨울날 남편 품을 조용히 빠져나와 베란다에 엎드려서 그저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쏟아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엉엉 울어요. 제 아이 돌려주세요. 제 아이 돌려주세요. 제 아이 문제 아니에요. 제 문제의 못난 애미를 탓하시고 내 아이 돌려주세요. 저 아이가 이 추운 겨울밤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하나님 제발 살아계시다면 제 아이 좀 돌려주세요. 다시 좋은 부모 돼볼게요. 주의 사랑으로 그 아이 끌어안아볼게요. 그렇게 울며 기도하던 그 시간, 밤늦게 몰래 집에 들어와 잠들었던 아이가 이상한 울음소리, 흐느낌 소리에 잠이 깹니다. 아빠, 엄마가 또 싸웠나? 그러고 애써 귀를 막고 이불을 덮어버립니다. 그러나 흐느낌 소리는 여전히 그를 흔들어댑니다. 도무지 견디지 못합니다. 도대체 무슨 변곤가? 아이가 이불을 박차고 조용조용 그 울음소리를 따라가 봅니다. 엄마가 베란다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웅크리고 앉아 엄마가 울면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 울음소리와 함께 새어나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저 아이의 문제 아니에요. 못난 애미를 탓하시고 저 아이 돌려주세요. 저 아이 돌려주세요. 저 아이 없이 못 살아요. 제발 내 아이 돌려주세요.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라. 그 기도 소리를 아들이 들었어요.
야단칠 때는 자기가 잘못됐고 자기 때문에 엄마 아빠마저 불행하다 여겼는데 그 가슴을 쥐어뜯으며 못난 애미를 다 다시고 저 아이 돌렸어요. 그 아이 사랑으로 다시 끌어안아 볼게요. 아이가 견디지를 못하고 결국은 문을 활짝 열어제끼고 그 어머니에게 엎어집니다. 어머니,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저를 용서하세요. 그 새벽 시간에 모녀가 부둥켜 안고 엉엉 웁니다. 기도는 아무리 깊은 수렁에 빠져있는 자식일지라도 그 자식을 어둠에서 끌어올립니다. 믿습니까? 잠자는 영혼을 두들겨 깨웁니다. 마음의 빗장을 열어 제낍니다. 꽁꽁으로 붙은 마음을 다 녹여냅니다. 어떤 상처도 다 끌어안습니다. 그 넓은 가슴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때 상처 입은 우리의 마음들 주의 보혈로 치유받게 됩니다. 무엇이 자신이 있다고 여전히 하나님 외면하고 사세요? 상처가 크면 클수록 시련이 깊으면 깊을수록 바람이 드세면 드셀수록 피난처 되신 주님을 찾아 그분 앞에 엎드리시고 그 보호자 앞에 나아가 우리의 문제에 서툴지라도 야베스의 기도처럼 고상한 기도가 아니라 유치한 그 기도일지라도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셨던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여 나아가 엎드릴 때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처를 깨끗게 하여 주실 것 믿습니다. 며느리에게 받은 상처 있으세요? 시어머니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까? 남편의 부도덕한 행위 때문에 홀로 상처받아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자식들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모든 상처는 관계로부터 온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모든 가해자들 그들을 가슴에 품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한번 눈물 뿌려보세요. 그 눈물을 주님이 절대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는 외면하셔도 눈물방울은 헤아리신다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도는 외면하셔도 눈물방울은 헤아리십니다. 그때 우리 모두 치유받게 됩니다. 우리 모두 주의 평안으로 인도됩니다. 마음의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가정천국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까? 놓치지 마십시오. 더 많이 엎드리세요. 더 많이 매달리세요. 존귀하신 주님 찾으십시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처받은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깨끗한 척, 괜찮은 척, 거룩한 척 포장해 살지만 그건 전부 마스크일 뿐입니다. 페르소나, 가면을 쓴 채 척척척하고 살지만 그러나 제 속에는 말 못할 열등감이 있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시는 건 믿으면서도 회복되지 않는 관계가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원망이,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여전히 제 신앙생활의 성장의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를 아직도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의 상처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며느리 때문에 내 남편을 빼앗아간 그 못된 환경 때문에 주여 원망하고 타다고 핑계거리를 찾기 전에 주님 앞에 엎드리고 싶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이름 의지하여 주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제 생에 주어진 멍에와 짐과 쓴뿌리가 어떤 것이든 있는 그대로 그것을 가슴에 품어보고 싶습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시듯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십시오. 내 성격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외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 환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인생 달라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소원하시는 분들 조용히 손을 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님의 손길로 저를 다시 한번 어루만져 주세요. 그래서 치유와 회복의 삶에 저도 눈뜨게 해주세요. 마음속에 소원하시는 분들 조용히 두 손을 드십시오. 다른 의미 없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항복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치료를 기다린다는 얘기입니다. 소원하시는 분들 두 손 번쩍 드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이 시간 치유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두 팔로 우리를 안아주신다 믿습니다.